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로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컨디셔닝이라든지 컨디셔닝 아는 사람? 네,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봐줄 건데 오늘 피지컬 트레이닝은 약간 맛만 볼 거예요. 컨트롤. 근데 볼 컨트롤이 아니고 내 몸 컨트롤이야. 내 자신의 몸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피지컬 트레이닝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있잖아. 그쵸? 몇 킬로예요? 68kg 몇 킬로예요? 61kg. 그럼 우리가 뛸 때는 체중에 많게는 8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출력을 받아요. 근데 그걸 멈출 수 있는 제어력. 메시 보세요. 그 왜소한 체력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피지컬 트레이닝의 가장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몸을 만들 수 있게. 내가 아무리 뭐 근육질에 아무리 바디빌드처럼 뭐 알통 나오고 삼두 나오고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워도 내가 내 그 몸을 사용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근육이라 그래요. 아까 9번인가? 9번 일로 와보세요. 9번이 아까 몸돌림 굉장히 좋았어. 자 보세요. 자 내가 이 사람 재킬 거야. 그쵸? 뭐 공이 없는 상황이지만 뭐 오프 더 볼이라든지 그 재킬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냥 쫓아오면 돼. 알겠죠? 준비하시고 그러면 내 몸을 제어하면 돼. 내 몸을. 자 지금처럼 내가 몸을 페이크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수비를 숨겨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몸을 이동을 배우는 것이 피지컬 트레이닝이에요. 두 번째로 올라와 보세요. 축구는 몸싸움이야. 외국에서 축구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죠. 몸싸움이에요. 아무리 발전이 나보다 좋아? 아, 축구 몇 년 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네. 많이 했죠? 난 축구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붙잖아요? 난 이 사람 무조건 이길 자신 있어요. 왜냐? 얘보다 피지컬이 좋으니까. 자, 우리들이 붙었어. 그럼 저를 이제 몸싸움을 해야 돼. 어떻게 싸워요? 싸워보세요. 뭐 손을 쓰든 뭘 쓰든 어떻게 싸워요? 맞아요. 되게 잘하네. 되게 잘하네. 축구를 많이 했네. 근데 보세요. 대개는 팔을 손을 써요. 이렇게 손. 손 쓰죠. 그쵸? 이렇게 손? 편하니까. 근데 몸싸움은 무조건 무게중심 아래에 있는데 팔꿈치 위주예요. 팔꿈치가 아래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거야. 봐보세요. 팔꿈치를 먼저 밀어보세요. 먼저 밀어도 내가 이 사람 팔꿈치 아래 들어가서 밀면 이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같은 체중이라도 기술이 좀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좀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바깥발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깥발이에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한번 커팅 한번 해보세요. 다시 커팅하기 전에 바깥발 마지막 발만 보여줘 보세요. 오케이. 이 바깥발이죠. 이게 이제 무게중심을 왼쪽에서 오른쪽 옮겨준 놈이죠. 그쵸? 근데 발가락 어디 향하고 있어요? 왼쪽 향하고 있어. 근데 보세요, 오른발 이렇게 바깥쪽 해보세요. 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와보세요. 바깥발 안쪽으로 잡아볼게요. 안 밀려요. 몸싸움 할 때 바깥발이 먼저 들어간 사람도 이기는 거야. 바깥발이 10시 방향으로 돼 있다. 저쪽 방향 해보세요. 근데 나는 바깥발이 안쪽에 들었다. 난 무조건 이기는 거지. 게다가 지금 커팅할 때도 가다가 이쪽으로 갈 거야. 나는 그치? 네. 근데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잡아버린다. 잠깐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잡아버린다. 그럼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절지추할 거 아니야. 그치? 절지추한다. 바깥발 잡는데 그럼 내 무게중심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쵸? 바깥발은 무조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잡아줘야 돼. 이쪽 간다. 그러면 커팅해주고 가고 커팅해주고 가고 커팅해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바깥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우리 4명 나눠볼까요? 3명 4명 상관없어요. 가장 첫 번째 레더 훈련을 할 거예요. 발재간이 좋고 발이 빠른 사람이 무조건 위에 있어요. 메시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야. 자 보세요. 하나 안쪽 두 발 바깥쪽 한 발 안쪽 두 발 바깥쪽 한 발이죠. 그렇죠? 오늘 배운 임팩트를 잘 생각하세요. 바깥발은 무조건 안쪽으로. 그래서 응용해보면 좀 더 빨리 하면 알겠죠? 이 첫 번째 응용 동작이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아니지, 일로 와보세요. 하나, 둘, 쿵. 컨트롤 해야지 자기 몸을 레드 안으로. 그렇지.
바로 왼발 바로 들어가지. 왼발 오른발 왼발 바로 넣고 바로 넣어야지. 그렇죠. 좋아. 지금 빠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깥팔. 그렇지. 바깥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뒤에서 서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바깥발이란 개념을 배웠는데, 나는 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이 바깥발이 안 되고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힙의 운동이에요. 두 번째예요. 내 몸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간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걸어다녀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 힙이 돌아다녀. 그럼 바깥발을 할 때 반드시 내 힙이 돌아가야 돼. 어디 향해야 된다고? 이쪽 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깥발 줄 때 엉덩이가 항상 바깥쪽 같이 나가줘야 돼요. 둘, 둘, 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수비자 입장에서 수비서 보세요. 내가 그냥 발만 준다 그러면 안 속아. 근데 내가 엉덩이까지 틀어준다면 속게 돼 있어요. 왜냐? 내 가는 방향이니까. 자, 그래서 그 엉덩이 움직임까지 힙 운동 움직임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야. 빨리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화이팅! 엉덩이야. 근데 더 틀어야지. 그렇지. 틀어야지. 좋아요. 더.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엉덩이 흔드는 모습 보면 뒤에서 보면 역동장이 걸려. 그쵸? 그 동작을 배워야 돼. 다시 낮추고. 레드올리 하나도 안 해봤구나. 자, 다시 낮추고, 다시 낮추고. 그렇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좋아요. 4번 잘하고 있어요. 바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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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발로. 엉덩이 더 틀어줘야 돼. 무게 이동해야죠. 추이동 해야지. 좋아요. 좋아, 좋아. 지금 뒤에 간 사람 좋아요. 지금도 좋고, 왼쪽도 좋고. 9번은 땅 봐야지. 밟아야지. 박스 안에 내 발이 들어 컨트롤 돼 있나 봐야지. 바깥발. 오른발 안 돼요. 지금 9번. 오른발 안 돼. 그렇지. 지금 하는 사람 바깥발 아예 안 돼. 지금 무게 중심.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케이. 안쪽으로. 좋아요.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요. 바깥발 안 돼. 바깥발, 바깥발. 안쪽으로. 오른발이 안 돼요. 오른발. 오른발이 안 돼. 왼발은 되는데. 들어오세요. 좋아요. 지금 이제 뒤에서 보면 굉장히 동작이 역동적으로 되는 게 보이죠? 그쵸? 발뿐만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상대방이 속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포인트. 발만 움직이는 거야. 우리 손 묶고 뛰는 거 절대 없어요. 그쵸? 우리는 꼬리가 없는 대신 두 손이 있잖아. 축구할 때 자유로워요. 손이. 뭐 미식축구는 공을 하나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두 손으로 품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이 묶이는데 축구는 자유롭잖아. 그러면 바깥발이랑 무게 이동하면서 손을 같이 뻗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알겠죠? 자, 손까지 한번 이동해서 마지막 포인트 다 잡아볼게요. 해보세요. 출발!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그렇지. 팔. 좋아요. 좋아요. 4번 되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바깥발, 바깥발. 왼발 안 돼. 왼발 안 돼. 그렇지. 왼발. 더 꺾어야지. 손 더 써, 손 더 벌려서. 그렇지. 자,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손은 인위적으로 같이 이동하는, 같이. 좋아요. 저 4번 잘하고 있어요. 4번처럼 저런 동작이 나와야 돼요. 좋아, 좋아. 계속 해보세요.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 몸무게가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것을 느끼고, 그 제어하고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좋아, 오케이. 점점 배우고 있어요. 좋아. 자, 한번 빨리 더 해볼게요. 이 느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느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4번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요. 지금 출발한 사람 지금 좋아. 엉덩이 더 흔들어봐. 엉덩이 더 흔들어봐. 그렇지. 엉덩이 더 흔들어봐. 좋아. 동작 굉장히 엉덩이 흔들어야 돼. 엉덩이를 왼쪽 한쪽. 그렇지. 오케이. 이제 다 돌아오세요. 하고, 네. 자, 직접 자기 몸 다뤄보니까 안 되죠? 네. 잘 될 사람 있고 안 될 사람 있죠? 그쵸? 이게 춤 같은 거야.
우리가 두 발 두 손 다 했다고 해서 아이돌 춤 따라해봐야 하면 절대 못 따라해요. 우리 몸에서 그 리듬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이 레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안 해본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레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해야 돼요. 왜냐? 뭐 지금 보시면 사이드 스텝만 배운다고 해서 축구 경기 때 뭐 백 스텝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프론트 스텝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우리 몸에 익혀야 된다니까. 음악을 키면 바로 노래가 그 춤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춤꾼처럼 우리도 발 모양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 훈련 할 거예요. 자 이 세 명 저 뒤쪽 세 명이 뒤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쪽 A팀 B팀으로 할게요. A팀 B팀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하인이 무릎을 자기 허리춤까지 올려서 제자리 뛰기예요. 빠르게 하셔야 돼요. 몇 개? 50개 몇 개? 50개. 50개 하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데 이때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바깥 손은 커팅하는 손은 바깥 펴주고 아래 손은 무게중심을 낮춰줘야 돼요. 스케이트 알죠? 스케이트 알지? 보면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 끝나고 가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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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으면 여기서 이제 바깥발 바깥발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올 건데 여기서 저랑 감독님이랑 공을 들고 있을 거야. 그럼 바로 와서 잔발로 서 계세요. 알겠죠? 그럼 저희가 공을 주는 방향으로 빨리 가서 공 컨트롤해서 갔다 오시면 돼요. 출발! 빠르게 빠르게 오실게. 자기 몸 컨트롤하는 훈련이야.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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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낮추고 바깥발 그렇지 발발발 더 봐. 여기 하나 잔발 여기 앞에 잔발 무게 낮추고 좋아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갖고 와 오케이 저기 절축 빨리 터치 가 터치하면 바로 출발 빨리 절축 출발 터치야 출발하지 터치 어 힘들어요 알아요 힘든 운동이야 이제 컨트롤해야 돼 힘들 때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자 바깥발 화이팅! 오케이 그치 몸 흔들면서 좋아 화이팅! 자 B팀 좋아 몸 흔들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나는 강목이야 지금 강목 야 잔발 잠깐 일로 그렇지 무게 낮추고 오케이 출발 빨리 출발 갖고 와 빨리 갖고 와야 돼 힘든 거 다 알아요 오케이 저 주지 빨리 같이 터치 가 터치 터치 빨리 터치! 화이팅! 50번! 다리 더 올려야 돼! 비팀 다리 더 올려야 돼! 무릎 그렇지! 자 마지막 주자! 컨트롤! 주먹 컨트롤! 자 이제 바깥발! 무게 다 이동! 주이동! 엉덩이 제일 무겁잖아 좋아 아 A팀 좋아 역전 A팀 B팀 빨리 와 자 이거 공 보고 아 주발 자 저기 지쳐 맞아 오케이 저 오케이 A팀 박수 아 이긴 사람도 별로 그거 없어 자 오케이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를 했어요. 어땠어요? 힘들죠? 힘든 상황에서 내 몸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하이니를 50번 했잖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한 번 할 건데 100번 할 거예요. 알겠죠? 스톤드라 그래요. 내 다리가 돌멩이처럼 변한다는 거. 지금 무산소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동시에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발을 뛰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리가 무거워질 거예요. 그 상황에도 나는 가장 효율적으로 내 무게를 이동시켜야만 잘할 수 있고 팀이 이길 수 있는 거 알겠죠? 네. 준비!
출발! 자, 100회야, 100회. 빠르게 굴려야 돼요, 빠르게. 호흡하고! 18, 무릎 더 올려! 지금 잔발 아니야, 무릎 더 올려야 돼! 자, 숨 가빠져도 컨트롤, 효율적으로, 그렇지, 컨트롤. 컨트롤. 좋아, 컨트롤 지금 좋아요. 컨트롤 좋아. 오케이, A팀 좋아. A팀 컨트롤 좋아. 자, 무게 엉덩이 더, 엉덩이 더. 상체랑 손. 상체랑 손. 손 써야지, B팀 손. 그렇지. 손 써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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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자, 빨리, 빨리. 아, 꼬아, 빨리! 힘든 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 좋아.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열심히 죽어, 열심히 죽어. 빨리! 그만! 자, 무릎, B팀 무릎 터! A팀 무릎 터! 승부, 지더라도 승부는 깨끗하게! 자, 그만! 집중하고! 집중! 자, 다리 무거워졌다. 돌멩이 됐다. 자, 집중하고 계속 그래도 굴려. 굴릴 수 있어요.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빨리 와! 이미 출발했다, 상대팀. 아이고, 힘들다. 컨트롤 안 된다. 컨트롤 안 돼. 좋아요. A팀 좋아. 무게 계속 움직여. 바깥발. 지금 기술적인 거. 자기 몸에. 바깥발. 좋아. 좋아. 집중,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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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출발, 출발! 출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너 늦는다! 늦는다! 아닙니다. 느려서요, 느려서. 자, 빨리 와요. 공 주고 빨리!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다 알아. 다들 마지막, 와, 절지점 끝이야. 기다린다, 동료 기다린다. 완전 절지점! 터치! B팀 무릎 더 올려요 지금. 느려도 돼. 무릎 올리는 훈련이야. 좋아. 좋아요. 바깥발 좋아. 그렇지. 오케이. 좋아. 엉덩이 엉덩이 실로 엉덩이 실로 엉덩이 실로. 오케이 좋아. 상체 낮추고 상체 낮추고. 힘든 거 다 알아. 상체 낮추고 상체 낮추고. 오케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그만. 알아. 힘든 거 다 알아. 지금 다 있어 지금 친구들. 자. 주마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주고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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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열치자. 오케이 박수. 자 여러분들 오늘 맛만 본 거죠 그렇죠? 네. 죽겠죠. 여러분들 몸을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아직 그러한 컨디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훈련이라는 게 진짜 좋은 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몸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뭐 친구들이랑 공차거나 지금처럼 뭐 훈련 봤을 때는 상대방이랑 호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위치가 나쁜가 안 나쁜가를 몰라.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체력이 저하하고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컨트롤 못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맛보기였어요. 150회씩 하셔야 돼요. 다리가 무거워졌죠? 많이 힘들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거 팀 나눠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몸싸움이 들어간 좀 어떻게 보면 남성다운 마초다운 훈련이에요. 나와보세요. 아까 몸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발, 발의 모양은? 발의 모양은? 그쵸? 바깥발 잡아주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싸움이 어떤 게 가장 위라 그랬지? 팔꿈치 팔꿈치가 아래예요. 그쵸? 그래서 팔꿈치 아래에서 위로, 위로 그냥 위로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지. 팔꿈치 위로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밀면서 올려야지 이렇게. 무게중심 올려야지.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지금 미는 걸 지금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자 버텨보세요. 아니 이렇게 뒤에서 내가 밀어볼게요. 그럼 최대한 버텨보세요. 나 앞으로 더 비춰보세요. 이러면은 웬만한 힘이면 똑같이 동등하면은 버틴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잠깐 하나만 바꿔볼게요. 자 아까처럼 버텨보세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죠 사실. 진짜 최대한 버텨보세요. 최대한. 그쵸. 무게중심을 아래다 뒀어? 그럼 나 위로 올릴래. 그래서 서로 몸싸움 할 때 미는 게 아니야. 그럼 안 밀려요. 아래서 위로 밀어주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 떠있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그때 발 다시 발 넣고 그 다음에 내 볼 컨트롤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와보세요. 나는 몸싸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래에서, 그렇지, 아래에서 밀어서 팔을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들어 올리는 거야. 옆으로 떨어져라가 아니라 너 위로 올라가라 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물 좀 마시고 빨리 시작할까요? 물 좀 빨리 마시고 오세요. 자, 드릴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씩 와야 전력질주로 와야 돼. 둘이서, 자, 지금 와보세요. 자, 제가 출발하면은 오는 거야. 와서 만나겠죠, 그쵸? 둘이 소싸움. 여기서 미는 거야. 절대 옆으로 미는 거 없어요. 예? 정면으로 해서 상대 무기중심 잡아서 아래로 위로 올리든 버티든 버티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겼어! 이 친구를! 이겼어! 그러면 진 팀은 저쪽 셔를 해오는 거야. 셔를 해오세요. 그렇죠. 셔를 그,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지. 그러면 이긴 사람은 여기서 공을 갖고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몸싸움. 공 뺏어야 돼요. 오케이? 공을 만약에 하다가 이 사람 공을 쳤어. 무조건 쳐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 터치. 뒷사람도 다시 와서 소싸움. 진 사람은 셔를 런 와서 이긴 사람은 공 컨트롤. 알겠죠? 자, 마초 같은 훈련이에요. 알죠? 한 번도 이런 훈련 안 해봤을 거야. 씩씩거리면서 하세요. 다치지 않게. 정면으로. 오케이? 자, 준비! 출발! 상대 겨드랑이 파고, 그렇지. 좋아. 힘 쓰는 거야,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밀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한 명 지기 돼 있어. 밀어, 밀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좋아, 좋아. 밀어봐, 밀어봐. 자, 밀어봐. 엄청 힘든 운동이에요. 자, 멘탈 터프해야 돼. 엄청 힘들 거야. 무산소 운동이야 지금. 좋아, 나르고 있어. 조심, 조심, 조심. 야, 좋아. 밀어. 밀 땐 밀어야 돼. 오케이, 흰팀. 셔틀, 셔틀. 흰팀 셔틀. 공 컨트롤. 지쳤다, 지쳤다, 지쳤다. 강하게 막아야 돼. 빨리 공 뺏어, 공 뺏어. 아니, 여기서 멈췄다가. 컨트롤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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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등정, 등정, 그렇지! 밀어버려, 밀어버려! 오케이. 굳이 발, 다시, 터치, 발, 터치, 발, 터치. 두 번째, 빨리 와! 빨리 온 사람 유리하잖아! 빨리 온 사람 유리하잖아! 좋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셔를 빨리, 셔를. 일로 와, 넌 컨트롤. 못 뺏게. 물 잡고, 바깥물 잡고, 그렇지! 오케이, 다시, 둘이 돌아가, 돌아가. 먼저 오는 사람 유리하잖아, 빨리. 먼저 와야지, 먼저 가까이 와야지! 뭐해, 빨리 밀어, 그렇지! 먼저 와야지! 좋아, 아래에서 밀어! 좋다! 아래에서 밀어!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지는 거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자, 밀어, 밀어! 다리 굴려야지, 버티는 게 아니라 다리 굴려가서! 다리 굴려! 굴려, 그렇지! 자, 흰색 빨리 셔를! 흰색 셔를! 빨리 셔를, 빨리 셔를! 자, 공 잡아. 지쳤다. 방어해, 계속해. 10초 이상 막아! 자, 우리 다시 빨리, 드단팀! 빨리 타임! 빨리 터치! 빨리 와야 돼! 자, 엄청 힘들어요. 자, 집중해. 소호하고, 멘탈 빨리 회복하세요. 오케이, 셔를! 빨리 셔를! 빨리 해, 빨리! 지쳤어요. 이 지칠 때 지금 이거 잘 보호해야 돼. 빨리 지쳤잖아. 빨리 뺏어! 뺏어! 뭐 그렇지! 등져! 관리해! 붕! 컨트롤 관리해! 등져! 빨리 등져! 그렇지! 관리해. 상대 지쳤어! 지쳤잖아! 그렇지! 지쳐! 아, 뭐 터치 못했어! 빨리! 덤벼야지! 수비가! 오케이! 빨리 터치! 빨리 온 사람 중요하죠! 빨리 먼저 가야지! 좋아! 셔를 빨리! 아까처럼 컨트롤 상대가 지치게. 수비가 악착같이 덤벼야 돼. 수비가. 오케이, 다시. 빨리. 먼저 터치해. 먼저 오는 사람이 유리해. 좋아. 아니야, 둘이 아직 방향 잘 맞춰서. 엄청 힘들어. 알아요. 힘든 거 알아. 그런 피지컬이 필요해요, 지금. 엎어버려! 자, 밀어요. 막 너무 틀리고 막 그러면 안 돼. 일부러 넘어지지 않는 한. 오케이.
4번 빨리 셔를 셔를 보호해 보호해 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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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딸린 거 알아 지금 멘트 관리해야 돼 멘트 관리해야 돼 그렇지 좋아 컨트롤 해 컨트롤 해 아직 못 배웠어 못 배웠어 등장 등장 그렇지 못 배웠어 못 배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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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계속 등장 왜 터치했어? 아니 아니 아 복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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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다시 자 호흡하세요 자 호흡하세요 자 그럼 훈련 여기까지 박수 어때요 지금 축구에서 이렇게 힘 써본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필요성을 느껴요? 필요성 느끼는 사람 느껴요 이제 나중에 점점 여러분들이 뭐 45분으로 큰 경기 나가서 진짜 무슨 대회 긴장감 있고 누가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으면 몸에 긴장이 바짝 되잖아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 공 지킬 때나 아니면 상대방 나보다 피지가 큰 사람 몸싸움 할 때 무조건 필요해요 알겠죠? 멘탈 관리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냥 미는 거 뭐 미는 거야 뭐 그냥 밀겠지 하겠지만 또 갑자기 쇼를런 하고 또 공 지키려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지치고 막 무섭고 그러죠 그쵸? 자기 차를 올까 봐 무섭고 이러죠 근데 이게 피지컬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쵸?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피지컬 트레이닝 할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맛만 본 거예요 뭐 제가 가르쳐줄 것도 너무나 많고 뭐 알려주고 싶은 팁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친 사람 없죠? 네. 오케이 우리 하이나이트에서 훈련 열심히 하시고 피지컬 트레이닝 하시는데 다치지 않고 오늘 뭔가 좀 새로운 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손 자 고생했죠 그쵸? 네 자, 고생했지? 네 어디 다친 거 괜찮아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네 마지막 해서 잘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 자 컨트롤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하이나이트 하면은 어이 하고 아래로 할까? 아니 자 하이나이트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